카네이션 꽃봉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꽃봉오리까지 10개, 11마. 와, 11송이. 11송이입니다. 꽃봉오리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많아요, 많아요. 꽃봉오리 많아요. 넷. 여기 시들은 것까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송이에요. 이거는 감나무예요. 여기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노인복지관에서 어버이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갈이해서 키웠습니다. 열두송이나 폈어요, 지금. 하나에서. 한 포트 왔는데 열두송이나. 꽃봉오리는 많이 많이 있어요. 많이 많이 계속 핍니다. 겨울에도 피더라고요. 이게 꽃봉오리까지 하면 열두송이도 넘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송이 됐네요. 14송이. 한 포트에서 지금 14송이 됐습니다. 작년에 1년 키웠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계속. 그리고 저 옆에 잘라서 심은 것도 또 한 포트 있어요. 화분 또 하나 있어요. 잘라서 심은 거. 여기에서 잘라서 심은 거예요. 많이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짜 예쁘다. 이게 향기도 좋아요.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옆에 감나무도 같이 자라요. 감나무. 이거는 씨를 심은 거예요. 감 먹고 나서 씨를 여기다 심었더니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기를게요. 계속 길러서 내년에도 또 계속 올려볼게요. 그래서 사람이 꽃 선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계속 남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진 찍고 올리고 내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랑하고 이건 누가 보내준 거다. 매일 자랑하고 이거 계속 올릴게요. 페이스북에. 오, 예쁘다. 향기도 좋습니다. 이게 향기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꽃도 예쁘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죽지 않아요. 생명력이 강해요. 한겨울에도 계속 핍니다. 여기도 또 피려고 그래요. 이쪽에도 또 피려고. 감나무도 자라고 있어요. 같이
옆에 끼어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